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돼갑니다. 처우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지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가 여기에 더해서 입주형 가사관리사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처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엔 이동거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사관리사 98명 중 거의 절반은 두가정씩 맡고 있는데 오가는 거리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송파구와 은평구 가정을 담당하는 가사관리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95분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본인 희망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며 추후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범사업 초기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주형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인데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사생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대보단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휴게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시간 노동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홍콩, 싱가포르의 그 입주 이주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도 평균 16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걸로. 입주형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